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모락스 탑3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 하나는 그림자가 춤추는 곳 사라는 곳인데, 아니 2분 동안 측정을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1226 2분씩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사냥 방식은 위로 공을 쏴주면서 여기다가 포탈을 설치해 주십니다. 왜 왼쪽이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설치하냐. 반대로 가기가 더 빡셉니다. 자, 아래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강 사냥 방식은 이렇습니다. 2분 동안 한번 측정을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잘 못 잡는 것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밧줄에 안 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반대로 하면은 저 발판에 걸리더라고요. 대강 맞추면은 이제 대강 한번 죽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마무리하는 식으로 매수를 주어주면서 해보도록 하지요. 근데 매수 죽기가 쉽지 않고. 오케이, 이 정도까지. 자, 대강 매선은 2분의 180 정도, 90 정도 먹고 있는 거고, 몬선은 한 200 조금 더? 200여 마리 정도 찾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사냥터는 저기는 이제 그냥 사냥했다고 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냥터 왼쪽 맵을 봤으니 이제 오른쪽도 한번 봐야 되겠지요. 여기도 다 사냥 방법은 비슷한데 저는 3에서 했는데 2에서 했는데요. 2는 이제 다른 것보다 버닝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자, 현재 개수는 63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해가지고 저기는 포탈을 여기 설치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위로 사냥하면서 앞으로 가면 되는 사냥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한 2분 정도만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 1분 50초쯤에 사냥을 멈추고 매소를 주어보는 방식으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점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서 했었는데 버닝이 높아요. 제일 큰 메리트죠. 어마무시한 게 막 느껴지지요. 느낌이 좋죠.
똑같이 한 1분 50초 정도에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라인업이 이 아래쪽 라인업 있잖아요. 다 사냥 방식 비슷해요. 이런 식이. 자, 이제 사냥 대강 하고요. 매수만 대강 주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매소를 이런 식으로. 아, 대강 먹읍시다. 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 될 것 같고. 몬스터 숫자는. 여기가 2분 했지요. 아까 전에 보다는 많이 잡았네. 400마리 정도. 분당 한 200마리 이상은 잡는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사냥 요런 거 더 한다면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지요.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라스트 사냥도. 라스트는 개인적으로는 3인가? 4였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말고요. 3 추천합니다. 왜 6이냐? 6이가 제일 그나마 사냥할 만하더라고. 매소라서 매소는 버리고 채널을 잠깐 바꿀게요. 여기 사냥 방식은 여기서는 로프 커넥터가 좀 필요합니다. 방식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위에는 잡히거든요. 대강 앞으로 앞으로 밀어나가는 식으로. 포탈을 써야 되는데요. 포탈 제가 안 세워놨나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로프 커넥터 쓰는 건데 나 왜 근데 포탈을 안 타냐 자꾸. 미안합니다. 대강 보십시오.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시고. 버닝이 높은 지역이 아니라서. 근데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느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자신의 전투 측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원젠컨 느낌이 나야 되거든. 그렇죠. 이런 식의 느낌. 매소를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나 매소 죽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경험치는 좋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잡고. 여기 매소 괜찮다. 그래도 꽤 되네. 야, 여기 괜찮네요. 몬스터? 여기 많이 잡는다? 여기 괜찮네요. 여기였다 답은. 저는 개인적으로 2를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괜찮네요. 그날의 트리에크 3도 괜찮네요. 몬스터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전투 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잘 맞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라스 탑3를 한번 해보았습니다.